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일요 토론 박영환입니다. 네, 오늘은 6.25 전쟁이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독립과 호국, 또 민주화로 이어지는 격동의 세월.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국가 유공자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분들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보호는 어떤 것인지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일요 토론 오늘의 주제는 국가 유공자 예우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입니다. 이런 나라 사람 정신을 계승하여 국민의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애국이 보상받고, 정의가 보상받고, 원칙이 보상받고, 정직이 보상받는 나라를 네, 오늘 토론을 위해서 국가 보훈 업무에 직접 몸 담고 또 정책을 입안하셨던 분, 또 오랫동안 보훈제도 연구에 힘써 오신 분 등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네 분을 모셨습니다. 네, 이른 아침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네 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키워드 토크로 일요 토론의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후, 또 보훈 제도에 관한 생각을 좀 키워드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그 키워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애쓰신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주 시스템이 잘 정비가 돼서 체계적으로 그들의 어떤 의료 아니면 급여 지급 아니면 교육이나 아니면 취업 지도까지 좀 자세하게 조금 밀도 있게 좀 돼 있어야 되는데 뭐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더 논의가 좀 되겠습니다만은 여튼 지금 평가로는 그닥 높게 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이 보훈에 대한 이 정책의 일환입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베트남 전에 참전하셨던 유공자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왼쪽에. 네, 자, 박종길 선생님. 네.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한 서울 도봉에 살고 있는 박종길 유공자입니다. 네. 먼저 그러면 몇 살 때 그 베트남 전에 참전하셨나요? 20살 때 월남에 갔습니다. 네. 네. 그때 당시에 어떤 전투에 투입이 되셨나요? 저는 그 전투 부대인 맹호 부대로 참전을 해서 그 베트공과 직접 전투에 참여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월남 전쟁을 마치고 귀국을 하고 한 10여 년 정도 지난 다음에 몸이 그 이상하게 아프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 이제 저희들은 그걸 몰라서 뭐 풍토병이니 뭐 이런 이제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병원에 가서 2003년도에 진단을 받으니까 위암 판정을 받아서 저는 그 보훈병원에서 위암 수술을 해서 고엽제 고도로 판정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의 하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고엽제 후유증이 실제 있는데도 네. 그 판정을 받지 못한 그 분들이 변호들도 많이, 있죠. 많이 계셨죠. 왜? 네. 본인 자신도 모르고. 네. 그래서 이제 아파서 이제 못 견딜 정도가 되면 병원에 가서 병원에서 이제 판정이 나오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 오늘 제가 그 하나 말씀을 올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국가 유공자 고엽제 현 주소를 저는 이 키워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이게 고심초사입니다. 이 말을 고자입니다. 제 몸이 지금 46kg밖에 안 나갑니다. 이 제초제의 피폭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몸이 깡마르게 마르면서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먹지 않고는 도저히 잠도 잘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제 지금 몸 자체가 한마디로 종합병원에 그런 정도의 상태에 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이제 참전 명예수당 받고 계시죠? 예, 참전 명예수당은 그거... 말씀을 올리면 네. 22만 원은 공식적으로 참전 명예수당이라고 그럽니다. 이 참전 명예수당을 22만 원 받고 있는데 아마 이것이 제 기억으로 2002년도부터 시작이 5만 원으로 시작이 돼서 지금 14년인가 15년 돼서 22만 원으로 지금 된 걸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 아까 그 6.25 참전 우리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22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에게 엄청난 감격과 감동을 준 한마디 말씀 메시지가 계셨는데 그것이 뭐냐 월남 전쟁에서 소위 얻었던 병마는 나라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전에 옛날에 대통령들은 월남 대통령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과를 하고 제대로 얘기를 못했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월남 정부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국가와 헌신에 대해서 제대로 나라가 봉사해야 되겠다 보답해야 되겠다 이거에 대해서 저희 국가유공자 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감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주변의 참전 용사 중에 뭐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분들도 많으시죠? 많이 계십니다. 네. 예, 특히 이제 저희 고엽제 같은 경우는 미망인들도 있고 그런데 고엽제 그 세 가지의 큰 질병이 고도, 중도, 경도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이분들은 그 월 그 국가보훈처에서 지정된 그 급여금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등회자는 전혀 혜택이 없어요. 22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건의를 올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지금 현재 비정규직 철폐처럼 이 등회자에 대한 이 철폐를 없애서 바로 선진화되는 그런 보훈법으로 제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저 우리 그 선생님 말씀, 박종기 선생님 말씀 좀 국가보훈처가 참고해서 좋은 정책으로 실현이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료 토론을 자주 보시는가 봅니다. 이게 저희가 키워드 토크를 하는데 고심초사 키워드까지 써서 준비를 해주셔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거는 저 국가유공자의 네. 고엽제가 마르면서 죽어가기 때문에 고엽제 자체가 마른다는 겁니다. 네네. 마른다는 병력이기 때문에 그렇고 아주 좋은 키워드를 제시를 해주셔서 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그 보훈 없는 호국은 없다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 네네. 결론으로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그 국가유공자 6.25 참전 또 월남전 베트남전 참전 두 분 만나보죠. 저는 드린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아쉽습니다. 네. 그러나 저는 큰 틀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모두에도 3.0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결국은 범정부적인 차원의 보훈 정책을 논의하는 기구가 있어야 된다. 보훈처장의 힘으로는 어렵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범정부적인 그 논의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호국보훈장관회의를 만들어가지고 1년에 두 번이나 세 번 정도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하면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보상의 형평성 보상을 늘리는 부분 또 형평성을 제고하는 부분 사회보장에서 우대를 받는 부분 뭐 등등 이런 많은 부분 또 보훈의식이나 명예를 높이는 이런 부분도 거기서 충분히 논의해서 해소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해서 네. 논의 기구를 하나 좀 만들자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일환 부회장님. 네, 저는 이번에 그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던 이 장관급 부처로 격상시키겠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요청을 드린다면 실질적으로 장관급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급으로 만드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국가보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상징정책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게 바로 국민통합입니다. 국민통합이 되지 않아서 오는 국력의 낭비가 엄청나게 크다는 이 사실에 주목을 하시고 국가보훈 이 부분에 대한 상징적 차원에서라도 장관급을 국무위원급으로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선종일 교수님. 네.
국가유공자에 관련된 지도 그 지원하는 여러 법령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이러한 법령들에 대해서 또 국가보훈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인 그 정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면에서 그것도 다 형평성의 문제도 되고 또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 그 좀 여러 가지 그 연평해전, 천안함 또 그 또 연평도 포격 이런 사건에서 그런 그 사고에서 또 그런 전투에서 실제로 참전했던 사람들에 대한 그 무공 또 참전용 저 그 인정이 되는가 하는 부분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전반적인 법령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국민 전체에 대한 그 체계적인 애국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남희경 교수님. 예, 저는 이제 보훈 의식 제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그 공감을 이룰 것이냐. 뭐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보훈청 보호처대로 역할을 좀 해주고요. 전 대신 지역적인 차원에 있어서의 그들만의 그 지역에서 그 타고 그 태어나고 또 활동하셨던 분들을 탐방, 유적 이런 활동을 하면서 보훈이 국가로부터 뭐가 하는 것 말고 정말 그냥 우리 민간 차원에 있어서 어떤 민간 그 거버넌스 체제를 같이 동원을 시켜가지고 민간에서도 아주 자유롭게 지역별로 독특한 인물들을 발굴해내고 어린아이들부터 참여를 시켜나가면서 나라사랑 혹은 애국심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이나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야지 이 사회적인 공감 또 국민적인 통합에 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제대로 된 보훈이야말로 국민 통합을 이루고 이 강한 국가로 나아가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보훈가족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 말입니다. 네, 6.25 아침에 보내드린 생방송 1호 토론, 국가안보의 주춧돌이자 국민통합의 지름길로서 이 보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